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뭐 변호사님 봤을 때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이런 열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뭐 저의 뭐 의견하고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 갖고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내집 마련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청약 같은 것들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내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달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고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뭐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특히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요건도 좀 까다롭 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그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내가 그 구역 내에 어떤 주택을 산다, 그또 토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조합원으로서 싸게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청약과 좀그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 좀 오래 기다려야 될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보이실 수는 있죠. 대신에 이제 그좀 저렴하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약에 비해서 좋은 동호수, 좋은 평형 같은 것들이 보통 조합원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 그 말씀드린 대로 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선별해서 투자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 자본이 처음에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것들로 이제 조달을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도 말씀하신 그런 강남의 그 단지들은 상당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부터 좀 다액까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사정에 맞게끔 이제 그 선택을 하셔서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처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지금 별로 좋지는 못해요. 예, 부동산 경기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측면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금리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금리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신통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밀어주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활발히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좀 그나마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 뭐 소액으로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그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지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됐다거나,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담금만 몇 억씩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큰 수익을 누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좀그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요 내용들하고 좀 이어져지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오산세교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산시죠,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구수도 경기도에서 좀 적은 수준이고, 또 지역의 규모도 좀 적은 편인데, 이곳에 택지를 신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집 마련하는데 이런 신규 택지가 주변의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산역 이편한 세상 2단지에 있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산시에 있는 이곳 같은 경우 오산 3 공공택지지구 인근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면, 앞으로 이 지역을 뭐 이제 거래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해당 지자체장에게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살펴보면, 가수동, 가장동, 서동, 뭐 여기를 비롯해서 13개 동의 일부가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면적들 보면은 10,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네요. 그래서 지금 최장 기간을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한 5년 정도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2023년 11월 20일 날 지정이 됐으니까 최대 2028년 11월 19일 날 지금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난다라면 이곳에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오산시가 참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좀 특색이 있는 곳이에요. 오산시의 면적이 4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경기도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좁은 시예요.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밀도가 좀 강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어떤 도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도시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려면 한 50만 명 정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2023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만 9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좀 줄으면 거기에 걸맞는 일정한 뭐 세금의 그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개발하는 데 추진의 동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신규 택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인구수도 좀 증가를 하게 되고 주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의 그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돼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된다면 역시나 뭐 제약이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거래하시기가.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거래하실 때 허가를 네.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어떤 사고 팔겠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일단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허가를 받는 면적 같은 것들은 일정 규모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고시할 때 고시문을 보시면 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2년 네. 동안. 그리고 네. 이제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또 상가를 사용수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금 계획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거래의 조금 난이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의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가능한 토지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거주 의무라던가 그리고 일정 부분 직접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거래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네. 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실거주 의무를 또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물의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련해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